요게 있는 상태에서 지방흡입을 팔에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 어디로 움직인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의 산부인과! 와! 오늘은 피임 시리즈의 마지막 예, 임플라논과 흔히 이제 피임 주사라고 알고 계신 사야나 주사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콘돔을 쓸 수 있겠고요. 성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는 콘돔 말고는 없기 때문에 피임 기능보다는 성병을 막는 기능이 훨씬 더 크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콘돔은 여러분들 필수.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하는 피임법이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었던 피임약, 그리고 뭐 미레나, 카일리나, 자궁 내에 피임 장치들이 있었고요.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 임플라논은 어떤 호르몬이 들어있는? 임플라논은 이제 에토노게스트렐이라는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거고 60ml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부 바로 아래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고 주로 팔 안쪽으로 넣게 되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피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알려져 있죠. 보통 여기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살 있잖아요. 뭐야? 거기에. 여기 넣어야 돼. 아, 약간 아,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그쪽에 이제 넣으시는데 이제 인식할 때 근육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두박근 알통 나오는데 아니고 고엽대 앞쪽 하늘하늘한 거. 하늘하늘한 거. 보통 느낌이 손목에 있는 힘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엄청 특별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팔에 넣고 있는 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팔을 딱 잡았을 때 어? 이 임플라논 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 은근히 환자들이 와서 선생님 이거 티 안 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절대 티 나지 않고 민소매 옷을 입거나 반팔을 입어도 그쪽에 보이는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들어간 그 자국이 한 1mm 정도 아주 작게 그것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연해지니까 켈로이드가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별로 티가 나지 맞아요. 않아요. 이게 확실히 촉감이 있고 그렇게 만져지는 게 있으니까 어, 잘 있나? 이렇게 한 번씩 아, 이제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러면 임플라논이 피임이 되게 하는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에터노게스트를 들어가면 자궁 내막이 계속 얇게 유지되고 배란까지 억제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피임 효과를 가지는 거고 그 상태 유지되다 보니까 출혈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임플라논이 3년 내내 배란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삽입하고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배란을 좀 억제해주는 기능이 동반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현존하는 피임 기구들 중에 피임 실패율이 제일 낮잖아요. 0.02%인가? 네, 그렇더라고요. 임플라논은 언제쯤 시술할 수 있을까요? 네, 모든 피임 장치들이 마찬가지고 피임약도 그렇듯이 대개는 생리 시작하고 나서 생리 시작하고 한 3-4일 이내로 일주일 이내 이때 하는 게 가장 좋고 임플라논도 가장 적절한 시기는 그때로 권유를 드리고 있기는 하죠. 거의 받자마자 바로 피임 되거든요. 네. 네. 시술 시기가 막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임신이 아닌 그쵸.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시술하는 거니까 모든 피임 시술은 생리 시작 하자마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죠. 결심했을 때 빨리 오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 사실 출산을 하지 않은 분들이 이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삽입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되진 맞아요. 않지만 무섭잖아요. 맞아요. 아플 것 같고 뭔가 내 자궁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왠지 그런 출산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맞아요. 접할 수 있는 그런 피임 시술인 것 같아요. 네. 임플라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좀 장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임플라논을 넣으러 싱글인 분들이 훨씬 많이 오시기는 하죠. 임플라논은 3년, 네, 3년 동안 피임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생리처럼 하기는 하는데 얘도 양을 좀 줄여주기는 하니까 그쵸? 생리통이나 생리 양이 많으신 분들도 할만하겠네요. 보험이 네, 일단 보험이 안 되는 시술이기는 그쵸. 하고 기간도 다른 자궁 내 피임 장치에 비해서 기간도 조금 짧고 네. 사실 뭐 저는 피임약을 먹을 일은 없지만 간단한 비타민만 챙겨 먹는 것도 사실은 빼먹기 엄청 쉽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뭐 맞아요. 아침에 늦잠 잤는데 이렇게 딱상 나가다 보면 놓칠 때도 많고 한데 그러니까 피임약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 호르몬이 공급되니까 훨씬 편하긴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라논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하고 가장 귀찮은 게 이제 부정출혈이죠. 차라리 생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예측이라도 가능하고 할 수 있는데 정말 한 달 내내
365일 내내 그냥 나오다 말다 이렇게 부정출혈이 계속 있어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임플라논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 성분 자체가 자궁내막 계속 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에스트로겐이 자궁내막을 좀 두꺼워지게 하는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임 기구를 넣었는데 피임약을 처방해서 지혈을 유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들이 그냥 생리를 선생님 말한 것처럼 생리를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귀찮을지 몰랐다 하고 또 삽입한 그 시술 가격이 있으니까 빨리 빼지는 못하고 아깝죠. 아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있다기보다는 환자분들이 초반에 저희가 미레나나 칼리나 설명드릴 때랑 마찬가지로 모든 호르몬이 초반 3개월에 부작용이 많은데 그 시기 잘 넘어가면 또 괜찮은 분들도 많고 그냥 어찌 보면 마음 편하게 잊고 살다 보면 언젠가 끊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내다 보면 또 좋아지기도 하니까 네. 근데 진짜 이런 호르몬 뭐 피임약뿐만 아니라 미레나, 칼리나, 그 다음에 임플라논까지 전부 다 부정출혈 이 호르몬 치료는 다 부정출혈 기본적으로 있는 부작용인데 임플라논은 조금 그걸로 많이 불편하신 분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은 또 살이. 맞아요. 체중 증가. 살이 좀 많이 찌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덜렁덜렁거리다고 한 네, 그 부분. 아니야. 찰럭팔럭살. 팔럭팔럭이라. 나 진짜 그 펄럭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 저도 있어요. 정말 불쾌하다. 저도 있어요. 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여기가 원래도 살이 찌면 잘 찌는 부위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임플라논을 넣어놨는데 여기 살이 찌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뺄 때 안 만져져요. 아, 그 넣을 당시에 넣어. 이렇게 살이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거기서 더 쪄버리면 이게 만져지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힘들게 뺀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케이스는 임신 중독이랑 이런 걸로 엄청 고생해서 출산하시고 살이 엄청 찌신 거죠. 근데 임플라논을 넣으셨는데 진짜 안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술장에서 약간 마취를 좀 진하게 하고 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분은 엑스레이를 그 실시간으로 돌리면서 하지 않고 빼기는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은 요게 있는 상태에서 지방흡입을 팔에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 어디로 움직인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 근데 이게 문제가 만졌을 때 이 여기 살이 이제 지방흡입 때문에 딱딱해졌으니까 아예 안 만져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단 그 근처에 있겠지. 이 흉터 근처에 있겠지 하고 그 흉터 근처를 거의 1, 2cm를 이렇게 안쪽으로 방리해가지고 봤는데 아무리 해도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SOS를 쳤어요. 그때. 그래서 남편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서 이제 뽑았는데 한 5cm는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바뀐 거죠. 완전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진짜 당부하고 싶은 건 절대 지방흡입 있는 상태에서 그러게요.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얘기하시고 그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큰일 나거든요. 진짜. 그리고 여드름 좀 나고요. 그냥 그 호르몬 장치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요. 결국은 우울감이 네. 원래 내가 우울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임플라논 하고 나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케바케 사바하 알 수가 없다. 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술하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이 시술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나한테 제일 맞는 걸로 해야죠. 어떤 분들은 또 이쪽 팔에 이제 임플라논 한 거 너무 자기 좋았다. 이거 빼고 여기 넣으러 왔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제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 이제 들어갔던 부위 주변으로 해서 한 0.5cm 정도 살짝 이렇게 절개를 내거든요. 물론 마취를 하고 하니까 아프지는 않으시고 좀 뻐근하실 텐데 그걸 마취하고 쏙 뺍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술을 할 때 뒤쪽을 살짝 딱 누르면 얘가 콕 치고 올라올 정도로 얕게 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빼는 거나 넣는 거 자체는 진짜 제일 부담 없는 것 같아요. 뭐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임플라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고 나서 되게
불편함으로 계속 오게 되니까 맞아요. 점점 이제 의료진도 아 이거 좀 꺼리게 되는 거 같아요. 이건 진짜 좋은 건가? 네. 얘들도 맞아요. 약간 임플란온도 제가 봤을 때 미레나가 정말 좋긴 하지만 미레나도 어쨌든 살찌고 뭐 이런 부작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카일리나라는 용량 조절을 해서 좀 저용량을 만들었단 말이죠. 임플란온도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듣고 계시죠? 예. 뭐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유 뭐 독일에서 저희 방송 보시겠어요? Deutsch übersetzen.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 제약회사들도 맞아요. 보면. 자, 여기가 팔 안쪽이라고 치고 이쪽에다가 우리가 임플란온을 집어넣는다 치면 일단 팔 부위를 소독을 다 했다고 칠게요. 저는 수술용 글러브를 끼고 있다고 치고 그리고 타겟하는 부분에 이 주사기 보이시나요? 이 주사기 안에 임플란온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30도 각도로 살짝 찌릅니다. 아 예. 국소마취를 먼저 이 부분에다가 해주고요. 30도 각도로 찌릅니다. 찌른 다음 거의 살을 드는 수준으로 얇게 넣어요. 이거 레지던트들 교육용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슈팅하는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이러시죠? 빨깍 예, 하면 예, 끝납니다. 임플란온은 레버를 당기면 주사바늘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고 여기에 있던 임플란온을 안쪽에다가 슈팅해서 넣죠. 보시면 육안으로는 전혀 알 수 없고요. 만져보면 약간 그 힘줄 같은 게 이렇게 만져지는 게 특징입니다. 시술하고 난 뒤에 보통 선생님들이 만져보시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에다가 시술하는 게 임플란온입니다. 바이바이.